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문제를 정치화해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당초 계획대로 4월 말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수급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에 자제를 촉구하고 섣부른 비판을 경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이 시기를 더 앞당기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면서 국제 공조는 뒷전이 되고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특수주사기 생산 능력도 있다며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더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해지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TBS 강세영입니다.